한혜진, 이종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의 오빠의 모습을 닮은 아기가 배우 이종수가 주목을 받으면서 방송에 공개된 그의 돌사진이 덩달아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방송된 TV 조선 애정 통일 남남부녀 시즌2에서 이종수와 탈북녀 한혜진 부부의 신혼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이종수는 한혜진과 수박 먹기 게임에서 입을 먼저 대패한 벌칙으로 한혜진을 등에 태우고 팔굽혀펴기 벌칙을 받았다. 이어 커다란 액자에 담긴 자신의 돌 사진을 공개했고 한혜진은 정말 귀엽다. 눈이 초롱초롱하다라고 감탄했다. 이종수는 이 사진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드냐? 라고 질문했으나 한혜진은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일관했다. 이종수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진이도 이 사진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한혜진은 정말 귀여웠다. 어렸을 때의 오빠의 모습을 닮은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복수 매체는 이종수가 지인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이날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